아, 여기 별 닮은 박하장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박하장 가지 꺾어지나 이렇게 삽목해 뒀더니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꽃이 예쁜 아이예요. 이 박하장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오늘. 이렇게 창문 좀 열어놨어요. 딸 집에 있던 요 박하장이라는 아이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다가 우리 남편이 애지중지 들고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뚝뚝 수영이 이렇게 늘어진 아이가 뚝뚝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참 수영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 아이가 햇빛 많이 보면 굉장히 노랗게 별 같은 꽃이 피는 아이인데 딸 집이 햇빛이 덜 들어서 아직 원래는 꽃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이렇게 늘어졌던 가지도 부러지고 그래도 얘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흙에 이렇게 꽂아두면 잘 자라는 아이라 옆에서 꽂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노지 월등히 가능한 아이라 밖에서 커도 무난히 견뎌내는 아이랍니다. 이름은 박하장입니다. 박하 할때 화한 그 박하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제가 이거 오래 키웠거든요. 이거 줄기가 목대가 이렇게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얇아요. 두껍게 자라지 않고 약간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땅에 맨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롱분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에 햇빛 좀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관리해야지만 얘가 꽃도 피어주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국화 작년에 피우고 잘라 두었던 아이 이렇게 차가운 곳에 찬바람을 좀 쐬야지만 꽃을 피워준답니다. 여태 베란다 안에 있다가 이제 바깥에 며칠 전부터 찬바람 좀 쐬준다고 밖에 내놨습니다. 우리 박하장 애기 부러진 아이 여기 꽂아놨던 아이인데 뿌리가 나면서 꽃이 이렇게 노랗게 폈어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굉장히 꽃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작년에 꽃이 많이 폈었어요. 근데 아직 얘가 꽃이 안 펴가지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꽂아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꽃이 진짜 화사하니 예뻐요. 가까이 가볼까요? 얘가 가까이 가니까 거부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는 박하장 여러분들 키워볼 만해요. 순한 아이라 그냥 노지형이라면 애들이 굉장히 강인한 아이들이 노지형이잖아요. 노지에서 크고 노랗게 꽃도 피워주는 아이라 한번 키워볼 만하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란 별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스한 마음으로 오후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랑코에 칼란디바 날 따뜻하다고 이렇게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펴주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너무 사랑스럽지요?